자, 김 작가, 전주에서 온 김 작가. 이거를 치는 텐데, 야, 잘 쳤어요. 잘 쳤어요. 잘 쳤어요. 꽉 차 있어. 예. 야, 야, 아니다. 됐어, 됐어. 두께를 써서 회전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공을 얇게 맞춰서 회전약을 줘서, 이제, 뒤로 이렇게 안 맞으면 뒤로 맞을 수 있는 힘배합으로 쳤었죠. 자, 빵츄레이션 치는 거죠. 원 쿠션, 투 쿠션 쳐서 여기까지만 갖다 놓으면은 거의 뭐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이 공은. 아, 근데 내 공이 느렸어. 그래도 회전이 없어. 웽? 없어. 없네. 이게 되는 테이블이 있고요. 네. 테이블이 좀 부드럽다 그러면 이렇게 라스트까지도 쳐주는 테이블도 있고, 지금처럼 요 정도 속도로 갔을 때 라스트에서 짧게 빠져준다. 그러면 슬립기가 이렇게 많다고 보시면은 안 됩니다.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자, 원 쿠션.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 놓고 회전 다 주고 치도 되고. 자, 요 한시 방향. 이런 회전을 잘 줘야 되죠. 지금 같은 회전은 확실하게 일자를 유지를 시켜주면서, 이렇게 1시에서 2시 사이, 여기를 확실하게 잘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같은 부드러운 임팩트로만, 팔로우만 싹 해주시면 됩니다. 3점 친 것 같아요. 여기서 살짝 밀러서 내고 살짝 한 박자만, 살짝만 쉬었다고 오는 느낌. 너무 스트레이트보다도, 살짝 쉬었어. 좋습니다. 확실히 자신감 있게 치십시오, 여러분. 당구는 자신감이 빠지는 순간, 그 자신감 빠진 모습이 당구공에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이 파도가 꽤 공은 자신감 있게 치지. 못 치더라도 일단 자신감을 갖고 치세요, 여러분. 나이스. 쓸 수도 있다. 그렇지. 와! 쓸 수 있어. 입니다. 받았어. 야, 확실히 감겨 들어가는 게 덜해. 자, 이 공은, 자, 어렵네요. 이거를 이렇게 끌어서 우라를 치자니 키스가 날 것 같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여기다 얘를 붙여놨을 때 내 공이 짱꼴라가 있겠나요, 없겠나요? 있는데, 아,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회전을, 되게 굉장히 부드럽게. 굉장히, 회전을 많이 줄 수는 없고. 많이 줄 수는 없고. 한 원, 원팁 반, 투팁 정도 주고, 아, 부드럽게 임팩트를 최대한 덜 하면서. 아, 그러니까 슬로우로? 요것도 있죠. 야, 이걸 어떻게 앞으로 빠졌지? 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적구가 위치가 얼로 빠지고 내공이, 야, 열로 뺄 때 저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나는 이게 뒤로 있다고 봤거든. 아니, 저거 칠 줄 알았지만은, 와, 성공할 줄은 몰랐음. 자, 비켜치기. 자, 원쿠션. 이게 굉장히 좀 약간 큐를 던진다는 느낌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던진다는 느낌이 어떻게 되냐. 내 회전이 예민하지, 예민하게 먹지 않게끔. 자, 어떻게 날아가나 봐보세요. 딕스트로기. 아, 이렇게 날아가면 좀 길어요. 저게 약간 좀 맥인 거예요. 고맙습니다, 형님. 38개. 감사합니다, 클레어 형님. 38광대풍. 자, 쓰리가락. 몇이죠? 쓰리가락이요? 네. 뭐 30이죠, 뭐. 30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30, 한 2, 3 정도 되겠죠. 30, 2, 3, 30, 긴 30 치면 될까요? 긴 30이죠. 회전 많이 살려서. 그렇죠. 저기선 30 주고 계산을 해도 길게 맞아요. 제자리가 30이거든요. 예. 그러면 35니까 5포인트 치면 길어요. 지금 약간 길어요. 길다고요, 아, 지금. 30인데요, 지금 출발이? 예. 30 아, 출발이 30이었다고요? 30이었는데 회전 다 주고 코너 찍으면 길지. 길지. 길죠. 코너하게 생긴다. 예. 회전을 좀, 아니, 회전을 많이 주되, 회전 짧은 상태로 약간 쇼트로 회전력을 많이 살려서 좀 짧게 잡고 가는 게 좋겠죠. 자, 빨간 공 치나요?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투 쿠션, 이렇게 안 맞으면, 네, 그렇게 세게 치진 않을 테니까. 자, 이게 왜 안 구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쳤는데. 안 구는 이유. 다시 한번. 네. 쳤는데 안 구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안 맞는 거를 떠나서, 예, 안 구르잖아요. 일단 안 구르는 이유는 간단하죠. 일단 두께를 많이 쓰면은 힘을 뺏겨서 안 구를 수 있고요. 네, 네. 그다음 팔로우가 좀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저게 그거죠. 저도 저런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예.
두께는 두껍게 써야 되겠고, 음흠. 내공이 세게 치면은 돌아서 날아가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쳤더니, 예. 내공이 안 굴르네? 예. 저런 거 부활해야 될 게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네. 일단은 두께를 좀 더 얇게 쓰는 게 좋죠. 얇게. 조금 얇게. 얇게. 네. 그게 거기서 좀 디테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런 공이 쉬운 네. 공이 아니니까. 네. 만약에 내가 이렇게 8분의 5 아니면 8분의 4 두께 아니면 8분의 5 두께 그 네. 사이 두께를 맞췄는데 네. 안 굴러. 네. 그러면은 절반 두께로 보고 회전량을 조금 더 가미를 해서 네. 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좋죠.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저기다 대고, 그 두께다 대고, 세게 치기에는 내공에 타격이 자꾸 많이 먹을까봐. 네. 근데 팔로우가 더 들어가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꼭 그렇게 너무 편한 두께만을 설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얇은 두께로, 거리가 가까운 두께였으니까, 생각보다. 해커님은 그 이중 동작은 잘 안 하시죠? 웬만하면 그,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중 동작이 뭐죠?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이게 당연히 두께를 들쓰고 회전을 좀 더 이용하면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치기가 좀 겁이 나. 그러니까 두껍게 회전을 덜 주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팔로우를 넣긴 넣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임팩을 들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하다 보면 치고 나서 약간 큐를 약간 더 미는 것 같은 약간 이런 동작 있지 않습니까? 아~ 약간 이중 동작 같은 거. 아~ 이미 공은 내 큐를 떠났어. 근데도 불구하고 딱 이렇게 밀려고 하는 이런 동작. 그런 동작 하죠. 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죠. 아, 그러세요? 네. 저런 건 저는 저걸 칠 때 약간 일부러 하려고 좀 준비를 합니다. 아, 하려고? 예, 아, 약간. 아,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게 필요하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사실 조금 그래도 어렵죠, 저. 자, 여기서 회전을 많이 살려서 이렇게. 회전 많이 살려야 됩니다. 많이 살려야 돼요. 많이. 예, 없죠. 야, 지금 저게 또 안 굴르잖아. 예. 또 안 굴르죠? 저거는. 자, 임팩트를 봐볼게요. 팔로우를 봐볼게요. 팔로우. 자, 팔로우를 보겠습니다. 예, 자. 저거는 안 굴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백스윙도 적었고요. 백스윙도 적었고. 예, 힘을 못 냈지. 전진도 부족해. 전진도 여기서 백스윙이 만약에 이렇게 못 쳤어. 그럼 여기서라도 이렇게라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둘 다 안 돼버리니까 공이 또 앵꼬가 나버렸죠. 쉽게 얘기하면 건든다고 봐야지. 이렇게 건드는 거. 어서와라 시네커야. 그러니까 저게 팔이 안 나갔을 때 나오는 현상 중에 가장 큰 한 가지 그런 상황이거든요. 팔이 안 나갔을 때 찌르기가 부족한 거죠. 와, 야, 아유 안 된다. 자, 여기 초코 있는 데보다는 좀 뒤에 여기 떨어지면 되고요. 여기서는 원 쿠션, 투 쿠션, 여기 자리는 한 50 정도 맞으면 되겠죠. 이렇게 돼서 아 포쿠션으로 아 이렇게 친다. 이렇게 치면은 굉장히 잘 치신 거지. 야, 잘 쳤는데 키스가 위험했지. 포쿠션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 하단을 주고 쳐서 이렇게 짧아지는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렇지. 이러면 성공이죠. 잘 맞아라. 잘 그렇지. 맞았다. 이러면서 PPP. 여기서 여기 떨어지는 라인은 50을 떨어지면 됩니다. 그렇죠. 50 떨어지기 때문에 내공이 지금 아무리 빵 쳐도 넘칠 수가 없다. 넘칠 수가 없는 그런 느낌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근데 넘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완전 얇게 끝까지 긁어서 갔을 때 넘칠 때가 없다고 생각하고 치셔야 됩니다. 저렇게 되는 거는 원쿠션 지점을 제대로 안 보고 쳤기 때문에 어디까지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결정을 안 하고 쳤기 때문에 저런 모양으로만 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쳤기 때문에 지금처럼 짧게 에다가 하는 겁니다. 자, 하쿠레지인데 생각보다 빵 쳐서 쳐야 되겠죠. 빵 코너 그츠키까지. 근데 살짝 밀리는 느낌이 나도 좋고 이렇게 가면 짧게 친 건데 이게 되게 고급진 기술이에요. 이 기술이 지금 이러면서 힘 배합을 살살 치면서 내공을 저렇게 만드는 지금 이 기술이 생각보다 되게 고급진 기술이에요. 27점 이상 쳐야 칠 수가 있다. 그렇죠. 저 속도로, 저 두께 저 속도로 쳐야만 이 공이 나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잘 친 공이에요. 자, 요거는 요렇게 짱꼴라 치는 게 아니라 이쪽 짱꼴라를 쳐야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 공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돼요. 예, 얇게 치면서 여기 충분히 가잖아요. 네. 그리고 회전 웬만하게 다 줘도 됩니다. 그렇지. 저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힘들어요. 봐봐, 여길 떨어졌잖아요. 여길 떨어지면서 내 공이 사실 회전을 다 주면 넘어가죠. 그렇죠. 센터로, 여기 센터 떨어지면 코너로 가죠. 회전을 다 주면은. 예. 그래서 여기서 회전력을 조절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쿠션에서 뒤로 하기보다 최소 일자를 만들어 놓고 회전을 다 줘서, 자, 여기서 여기 떨어지는 걸 35라고 치면은 67발이라고 된다고 하면은, 네. 여기서 25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제가 이거 간단한 시스템이 있거든요. 알죠? 나중에 소개해드릴게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굉장히 네. 간단한 시스템. 이런 건 진짜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기 떨어지면 여기 간다. 어디 가면 어디 간다. 여기 떨어지면 어디 간다. 그죠? 아. 당구 뭐 다 그렇게 치는 거지 뭐. 그죠? 자, 리버스 칠 때 공을 긁어 치라는데 그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긁은다는 표현을 언제 때 쓰냐면은, 큐를 들어가란 얘긴데, 그 시다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어떤 각도에서 얇게 치냐 두껍게 치냐, 지금 말씀하시는 긁어치라는 얘기가 나온 거 보면 얇게 칠 때 얘기하는 얇게 거예요. 얇게 끌어치라는 얘기. 예, 얇게 끌어칠 때 하는 얘기예요. 자, 2교시 끝났습니다. 5 and half 시스템에서 원 쿠션, 3 쿠션 포인트 숫자가 같나요? 같나요? 원 쿠션하고 3 쿠션. 3 쿠션하고. 응. 요게 이제 그 3쿠션 포인트를 레일 포인트로 보느냐 프레임 포인트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포인트로 봤을 때 네, 저는 같게 칩니다. 같습니다. 여기서 네. 20, 30, 40. 자, 40까지 여기서 10, 20, 30, 40 여기까지는 같은데, 네, 여기서 50, 네, 여기서 60, 70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30을 치면은 여기서 20이 맞는다. 여기가 20인데 여기도 20이다. 같죠? 근데 여기까지, 근데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질문하신 건 뭐냐면 이쪽 원 쿠션, 쓰리 쿠션이잖아. 그러니까 1, 2, 3, 40은 같아. 근데 보통 아마 쓰리 쿠션 즉 40 다음에 절반 뭐 이 부분을 얘기한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려워지니까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40이 넘어가 버리면은 원 쿠션하고 3 쿠션하고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 쌉싸미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한 거예요. 얇게 살살 치면 두껍게 맞는 이유가 커브 현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아, 예. 그렇죠. 그럴 때는 큐 깊이를 조금만 더 깊게 찔러보면 돼요. 그러면 자, 두께가 제대로 맞죠.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1억 우라를 칠 거예요. 네네네네네. 1억 우라를 쳐서 얇게 칠 거예요. 내 공이 여기 있어 이렇게. 네네네. 여기 있어갖고 네. 얇게 쳐가지고 여기 예. 있는 공을 예.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우라를 칠 거야. 예예예. 예, 예. 야, 근데 어떨 때는 이게 잘 돼. 예. 잘 나가. 예. 어떨 때는 이게 또 안 돼. 두껍게 맞아.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 몸의 흔들림이야. 몸의 흔들림. 몸의 흔들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몸의 흔들림이라는 거를 좀 쉽게 풀어한 거고 이걸 우리가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게 그날의 컨디션이야. 아니 지금 방금 스쿼트 커브로 얘기를 그냥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얘기야 그 얘기입니다. 어떤 날은 섰는데 다리에 힘이나 이런 게 잘 돼. 팔에도 힘이 잘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딱 쳤는데 큐가 쭉 뻗어버리는 거야. 그럼 그게 스쿼트가 잘 되는 날이야. 아, 스쿼트가 잘 되는 날. 힘이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쳐야 되냐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컨디션을 좋게 얘기하라는 거는 너무 네. 추상적인 거니까. 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치시잖아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공으로 얇게 쳐서 이 우라를 이렇게 칠 거예요. 네. 이게 칠 건데 네. 이때 이 앞에 있는 가까운 공을 얇게 잘 칠 수 있는 방법. 아,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설명드려요. 하나만 설명드릴까요? 한 가지만 먼저 얘기해요. 네, 좋습니다. 공 여기 있죠, 여러분. 회전을 여기 우측에다 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공이 이 방향으로 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게 살짝 허공을 겨냥하는 거죠, 허공을. 허공을. 그렇죠. 허공을 겨냥하고 큐를 길게 말고 약간 짧게 탁 치면 공이 어떻게? 요 방향으로 휘면서 공의 뒷면에 살짝 맞으면서 나미가 초나미가 딱 맞고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예. 커브가 나니까 오조존을 예. 겨냥을 하고. 예. 그러니까 입사각 자체를 여기서 만드는 거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예, 여기서 예. 스쿼트로 치는 건 아닌가요, 이 공을? 스쿼트로 쳐도 되는데요. 스쿼트는 조금 잘못 맞게 되면 너무 힘이 강해서. 그렇죠, 힘이 강해서 튕그러지죠. 원쿠션에서 회전이 안 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리에 따라 우리는 조절할 게 그렇죠. 아닙니까? 예. 여기서는 이걸 써야 된다. 잘 들으셨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허공 때릴 수 있죠. 그런 허공을 많이 때려봐야 이 공의 두께를 알게 됩니다. 그걸 두려워하거든요. 그렇죠. 저점자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수구가 이겁니다. 이적구가 지금 여기 있다고 치고요. 치고 여기서 치려고 하는데 이거를 허공을 겨냥을 하시고 커브를 낸다는 생각으로 치고 회전을 많이 줘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는데 여기서 회전이 없어. 그럼 이렇게 날아가겠죠. 네. 근데 여기서 회전 먹을 시간을 주면서 원쿠션에서
그 당점이 어디다? 당점이 3시 방향. 3시 방향을 주고. 예. 이 커브니까 스피드가 어느 정도? 느리게. 느리게. 예. 약간 슬로우. 네. 느리는데 너무 느리게 치고 또 안 굴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큐지를 느린데도 조금 발로를 짧게 해줘야 되겠죠? 아니요, 짧게 하셔야 돼요. 짧게. 앞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회전 먹을 정도의 요거는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는 해줘야 돼요. 아까 또 최성규님께서 질문 또 주셨어요. 큐쌉사비님 후원 2,000원 땡 큐쌉사비우스. 감사합니다. 3,900. 아, 좋아요. 잘라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잘라친다. 예, 잘라친다. 이 일반 동네 당구장을 가면요. 타법의 용어들이, 물론 저도 저희만의 타법이 있죠. 가지각색이에요. 가지각색이에요. 야, 이 공은 잘라쳤어야 돼, 임마! 야! 그렇지. 그거는 길게 부드럽게 밀어줬어야지. 뭐 여러 가지 그 당구장만의 용어들이 나옵니다. 예, 예, 예. 잘라치는 건 도대체 뭔가요? 잘라치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우라를 쳤다고 칠게요. 뒤돌려치기를 쳤다고 칠게요. 내수구가 약간 뒤로 빠져 있는 상태죠. 이렇게 있는데 보통 공을 치면 이건 기울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 휘는 부분을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지. 밀리는 거를 방지시켜라. 네. 이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중하단 당점으로 조금 엷은 두께를 치면서 중하단으로 공을 원쿠션까지 빠르게 팍! 직선으로 촥! 가는 걸 우리가 보통 잘라친다. 잭기라웃하고는 뭔 관계죠? 잭기라웃은 이 잘라치기에 약간 끌어치기가 20% 정도 섞인 거. 간단한 거예요. 좀 약간 비슷한 그런 종류입니까? 비슷한 종류죠. 잘라쳐하고 잭기라웃은 비슷한 겁니까? 비슷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가장 차이가 있죠. 이건 진짜 잘라치기는 원래 용어에 있는 타법인데 잘라치기와 잭기라웃 차이가 있다면 뭐냐 했냐, 속도 차이가 있습니다. 잘라치기가 훨씬 더 빠르죠. 촉! 그렇죠. 퍽! 탁! 아, 잭기라웃은 이렇게 그냥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속도의 차이가 있죠. 몸을 가지고 하니까. 이것은 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큐티에서 나는 소리지? 큐티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잘 보세요.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죠? 자, 눌러친다는 말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아, 눌러친다. 눌러친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이게 근데 네. 고점자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이런 하점자분들이 아, 그거 눌러쳐야지라는 멘트는 잘 안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눌러치라는데 뭔 말인가요? 눌러치라는 말은 말을 어렵게 한 거예요. 밀어치기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밀어치기. 상단 당점을 주고 밀어치는 게 눌러치는 거예요. 간단해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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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 공이 한번 이런 모양 곡선을 띠니까 느낌을 눌러서 간다는 느낌이 나는 거지. 그렇죠. 눌렸다. 밀렸다. 그렇죠. 아, 이렇게 해서 공의 형태를 가지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그렇죠. 눌려졌다. 한번 눌려졌다. 아. 자, 모양을 보면은 이런 거 설명해 드릴게요. 제 수구가 이겁니다, 여러분. 네. 여기 이렇게 있는데 네. 여기서 바로 스트레이트로 꺾어서 이렇게 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내 공을 두껍게 쳤어요. 1접구를 네. 두껍게 쳤는데 네. 원쿠션 모양이 네. 이렇게 여기서 한번 눌렸어. 그래서 네. 이게 눌려친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렇죠. 한번 눌렸다 공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일자로 가는 건 잘라치기. 네. 일자로 그렇죠. 가는 건 잘라치기. 곡선을 이루면서 가는 건 눌러치기. 눌러치기. 네. 그런 거죠. 간단하죠. 뭐. 기본적으로 눌러치기는 밀어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들으셨죠? 아, 야, 역시 당달령은 간단합니다. 모르는 게 없어. 네. 아, 별 말씀을 또. 또 어색하게 또 그런 말씀을